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아, 서울의 고도지구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죠. 지금까지 남산이라든지 뭐 북한산 또 국회의사당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은 상당 부분 높이가 제한이 됐습니다. 고도지구라는 게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을 하는데 뭐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효율적으로 토지를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뭐 쾌적한 환경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 효율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 건물하고 하늘이 맞닿은 지점,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스카이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고도지구를 개편을 하게 되면은 조금 라인이 다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수 있고 일대 변화가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일률적인 뭐 스카이라인보다는 뭐 되게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고 하게 된다라면은 이게 도시의 경쟁력이라든지 그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 주요국들에 보면은 다양한 스카이라인들을 갖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맨하탄 같은 경우, 뉴욕의 맨하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련된 스카이라인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홍콩 같은 경우도 구룡선 보면은 스카이라인들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 건너편에 가서 침사추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야경 쇼를 보기도 하는 곳이 이 홍콩의 스카이라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카이라인에 가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또 마케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곳을 보면은 다른 그 건물하고는 좀 다르게 이 에펠탑이 스카이라인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카이라인을 봐도 이 지역의 또는 이 도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관광이라든지 유저 또는 금융 뭐 이런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를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여행을 하세요? 뭐 치안이 중요하다, 또는 자연환경이 또 중요하다, 음식물도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시의 모습을 보고 관광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도시의 다양한 디자인들이 관광객들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카이라인의 중요도가 점점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후로 개발을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주택의 부분이나 또는 상가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난개발이 좀 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성냥갑으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지역에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의 이런 스카이라인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스카이라인을 우리나라는 산지 지형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산으로 가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산이나 북한산들이 오히려 스카이라인을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스카이라인의 지역이 어디냐라고 보면 여의도가 대표적이거든요. 1979년도에 명동에 증권거래소가 이전을 하면서 유수의 증권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여의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월가다라고 불려졌죠. 근데 서쪽에 보면은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이곳은 정치 1번가라고 불리면서 서여의도는 대표적으로 정치의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건물이 높게 들어서고 개발이 되다 보면 미관상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높이를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건설에 대한 기술도 좀 발달을 했죠. 또 여의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금융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지구가 토지의 효율성을 올리는 그 방법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해서 동여의도하고 스카이라인을 맞출 수 있게 돼요. 최대 170m까지도 하게 된다라면 뭐 굉장히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면은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같은 경우가 250m 정도 되고 파콘이 한 330m 정도 되는데 170m의 스카이라인을 보정을 한다라면은 건물의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간 일률적으로 이 높이를 41m, 51m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의도공원 넘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도심의 기능을 활성화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여의도에 있는 곳들이 토지의 활용도 말씀드렸잖아요.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곳에 사옥들이 있는데 고용 창출도 일어나지 못하고 지적의 이익들 다들 모여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마곡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고용들이 뭐 양질의 고용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의도가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최고의 부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이 서울의 압구정동하고 예전에 본다면 집값이나 뭐 주민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또 과거에 여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에 비싼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보다도 더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의도의 앞으로의 목적 자체가 뭐냐?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뭐 영국, 뉴욕 같은 이런 지역들로 변모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의 여의도가 국제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라면 용적률도 1200%까지도 완화한다는 방안도 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그런 도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의도는 현재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가라든지 신고가가 계속 일어나는 정도의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본들이 투입되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지역적인 이기심이라든지 조합들의 이기심이 크다라면은 오히려 여의도를 망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는 점점 공공성들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공공성까지 확보되면 여의도 지역에 있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주체나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그다음 삶의 질 향상이 되면서 정체성 확보도 하고 지역 주민한테도 크고 또 관광객들한테도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의도에 있는 이 지역이 세계 유수의 도시보다도 인지도를 올릴 수 있고 SNS를 활용해서 계속 사진들을 찍어 나간다면 여의도에 있는 지역 주민들 또그 주변에 있는 곳에 토지의 부가가치,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부가가치, 건물의 부가가치, 도시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공공성까지 확보를 한다는 게 앞으로의 그 부동산 개발의 트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여의도의 개발이 양적 개발이 아니라 질적인 개발을 한다면 이 지역은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는 여의도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